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색달동 귤밭에서 인사드립니다. 귤밭 소식이 궁금하셨죠? 이곳 귤밭에 드디어 귤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귤은 많이 봤지만 귤꽃은 처음인데요. 귤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꽃향기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꽃이 이렇게 하얗고 예쁜지 몰랐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었군요. 꽃향기는 뭐랄까요, 굉장히 부드러운 아카시아 꽃향기의 느낌인데요. 이곳 귤밭이 꽃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꽃이 떨어지면 곧 귤이 열리겠죠. 제가 초보 농사꾼이라 모든 게 다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제주감귤나무 프로젝트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총 금액은 12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월에 2만원씩 6개월간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귤 수확이 시작되는 1월쯤 개별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곳 귤밭에서 수확한 총 5박스의 맛있는 제주감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분께는 감귤나무가 하나씩 지정이 돼서 완벽한 내 소유는 아니지만 제주에 내 감귤나무가 생기는 효과가 있고요. 내 나무에 달린 감귤을 이곳에 오셔서 직접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마다 수확량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수량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 나무에서 자란 귤이 적어도 80% 이상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위한 귤밭 체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차 한잔하면서 내 감귤나무를 살펴보는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제주 흑돼지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추가로 제주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혜택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라 큰 선물은 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색달동 귤밭 소식은 곧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